안녕하세요. GS 리테일과 함께하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최태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태극기는 우리가 봐오던 태극기와는 조금 다르죠. 괴의 모양이나 태극이 투박하고 글귀들로 빼곡한데요. 완전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굳세게 싸우자. 태극기 위에 이런 염원과 서명을 쓴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입니다. 이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항전하던 독립군과 중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청년들을 비롯해 일제의 총알받이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학병들이 수천 리 길을 걸어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죠. 이 중국은 한국 광복군을 독립국가의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정규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요. 1945년 2월 정식으로 군복이 제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복이 없어가지고 이 사복을 입거나 중국으로부터 보급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이원으로 참전할 만큼 분투했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일제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미국 전략 정보국과 합작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반도 진입 직전 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급하게 선언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당시 백범 김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 장준하 선생, 교육자로 독재에 맞선 김준엽 총장 모두 한국 광복군 출신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는 날이죠. 신명을 바쳤다던 한 광복군의 증언처럼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GS25